여기는 청담동의 한 녹음실. 오늘은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수정 부분을 정리하는데요. 야가 원이라고 생각합니다. 화음으로 나왔지 않을까? 화음을 어떻게 수정할지 의견을 나누는 중입니다. 저는 약간 뭔가 파트를 나눠서 해결하는 게 나을 거. 그러면 험곡에 가도가 험곡에 가도 이거지. 싹 다시 붙여. 다시 한번 불러보며 정리를 하고요. 고쳐진 부분을 가이드 녹음합니다. 곡 후반부 화음 부분을 수정해 가는데요. 그다음에 오히려 움직이는 게 친할 것 같아요. 원래 약속한 말씀. 약속한 말씀 이걸로. 틈틈이 여유도 가지고요. 대산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곡을 위해서 노력합니다. 그 시각 양재동 연습실에서는 같은 곡 안무를 만들고 있는데요. 뭔가 박력이 넘치는 안무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. 멋있는 안무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. 며칠 후 총신대학교에서의 채플 사역 중인데요. 저희가 연습을 할 건데 사역을 마치고 첫 번째 합주를 하기 위해서 이동합니다. 친절한 효식 씨의 안내를 따라 가볼까요? 사역 후에 있는 일정이어서 그런지 더 고된 느낌인데요. 그렇지만 여유를 가지고 연습을 해봅니다. 오늘 합주는 모든 곡들을 연주하면서 수정할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진행되는데요. 잠시 쉬는 시간. 간식을 먹으며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해봅니다. 그런데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. 수정된 부분들을 다른 멤버들과도 이야기하고요. 눈이 막 작아. 혹시 2시 넘어서 눈이 막 이렇게 돼. 합주를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새벽 1시. 진짜로 때려. 일단 때리고. 때릴 줄 알아. 나도 때린다. 그래도 남은 곡 합주를 계속 해야죠. 이번 주도 앨범 준비로 불태웠네요. 이렇게 일주일을 정리합니다.